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차지하신 매니저님과 한 주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공사례에서 정말 많이 뵙는데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네. 시장이 늘 좋은데 여쭤보니까 또 보겠습니다. 시장 오늘 보니까 840포인트. 타 프로그램 나온 뒤로부터 제가 지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을 맞췄냐면 제가 이때 6월달 그리고 8월달 그리고 9월달 제가 10월달까지 이건 맞힌 게 아니죠. 그죠?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한 말씀 드렸잖아요. 뭐 그죠? 지나간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지냐. 이 세 가지 원인은 딱 그겁니다. 주식이 앞으로 코스닥이 천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딱 세 가지. 공매도 금지 3월 달까지. 두 번째, 1% 이하의 제로 금리. 그리고 세 번째,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예. 이게 세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들어왔냐. 그죠? 오늘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때려서 밑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죠?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10월 달에 때려서 더 싸게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못 받죠. 왜? 공매도 저기 대주주 유예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도 급하게 사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외국인들 잘 사지 않거든요.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왔을 때 지금은 무슨 시대다? 상승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지수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 20년 동안 갇혔는데요. 처음으로 20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꼬리, 완벽한 꼬리에 엄청난 꼬리를 달았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37%까지 419포인트까지 가가지고 851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죠? 아마 연말 12월이 되든지 1월이 되든지 멀지 않아 네 자릿수의 코스닥의 포인트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천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상승 시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저번 주 힌트 1위시니까 모의계좌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네. 보고 싶어요. 네, 모의계좌 여기는 가상계좌고 돈을 저기 가상계좌니까 뭐 벌면 버는 대로 복리가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1억 기준 대비해서요. 앞전 주에 보니까 11월 2일부터 6일까지죠. 이건 현금 1억 대, 그 모의계좌 1억 대비고요. 복리가 쌓였다는 점. 9,500만 원 수익인데 원금이 1억인데 왜 9,500이냐. 그죠? 일주일 만에 200%를 낳느냐. 그게 원금 대비. 그죠? 그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3억이 되고 3억이 4억이 되고. 그죠? 손실 나지 않았다면. 근데 그 원인은 하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도에 저가 코스닥 포인트가 몇 포인트였어요? 400포인트였잖아요. 그럼 400포인트에서 지금 85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모의계좌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수 대비 한 4배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당연한 산물이다. 그래서 확실한 종목을 최저점에서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6일로 잘못, 네, 16일로 잘못된 거. 예,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네, 네네네. 네, 수정했고요. 네. 보니까 9,500만 원 수익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목금 앞전 주 지수 좋았죠. 근데 뭘로 났을까요? 태양광 그린유딜 그리고 전기차 그거 두 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참고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바이든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길을 쫑긋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의계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난주부터 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모의계좌 수익률을 잘 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10% 넘게 올랐던 S에너지가 오늘 네. 또 핫했어요. 네, S에너지. 참 S에너지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성 E&G죠. 신성 E&G가 오늘 상한가 갔나요? 예. 네, 오늘 상한가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신성 E&G도 보시게 되면 야, 이게 이제 대장주 근데 실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너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동안 적자를 너무 내다 보니까 태양광들이 OCI 그리고 신성 E&G, S에너지인데 신성 E&G는 앞으로 상승 여력은 더 많습니다. 근데 한 5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4천 원이니까 한 8배 정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S에너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1등은 신성 ENG고요. S에너지 보겠습니다. S에너지 보게 되면 S에너지 보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성 ENG처럼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게 아니죠. 그동안 박스권에서 많은 부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별다른 사항 없으면 만 원 이상이 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2의 신성에너지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S에너지로 수익이 났죠. 예, 네, 났고요. 정의원도 나고 저도 났겠죠. 그럼 당연히. 그래서 전조점이 한 7,000원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줬네요. 이 구간에서 한번 볼까요? 한 번 줬고요. 두 번 줬고 세 번 줬고. 예. 이게 바로 뭡니까? 확실한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다. 뭐 올라가서 또 잡는다, 돌파한다, 신고가 낸다. 예, 저는 그런 주식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정석의 투자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오늘부로 11월 9일 8,930원 장중 24%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S에너지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또 월요일, 이번 주 첫 시간이니까 또 관심주를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관심주 들고 오셨죠? 관심주를 들고 나왔죠. 관심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오늘 진양제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양제약을 들고 나왔는데 007370입니다. 예, 007370인데 오바마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러면 오늘 바이든이요? 아, 바이든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바이든이 당선됐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진행하고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예, 가동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영문 홈페이지를. 왜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까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바이든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왜? 미국의 대통령은 보통 중임제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야 정책을 다 밀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의 반사에 가장 큰 수혜자가 바이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태양광이나 뭐 저기 화학주들이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어때요? 내일 갈 수도 있지만 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달리는 말을 빨리 타지 않으면 위험한 건데, 그래서 바이든이 오늘 보니까 바이러스 과학자들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게 미국 국민이 코로나19 잡아주세요. 그게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국정 과제 중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과학자로 구성된 12명의 TF팀을 코로나19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선에 이겼으니까 보여줘야 되겠죠.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 트럼프가 제공했죠. 왜? 마스크 다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았죠. 그게 보시면 되겠고요. 진양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혈장치료 완치가 있는데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이 코로나 혈장치료 관련 치료를 받았죠. 그렇게 보면서 이 포인트 하나고요. 두 가지 포인트는 이 진양제약이 제가 아마 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메디프롬 제약이라 기억날 거예요. 치매치료제. 그게 HLB에 인수됐는데 그게 한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한 4배 정도 갔었죠. 이게 진양제약이 치매치료제가 있습니다. 치매치료제가. 치매치료제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정확히 1월 23일 그때 상한가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갔는데 한 200% 정도 갔어요. 그래서 그 재료가 있어서 리바스티 금인 타르타르산염 이겁니다. 그래요 보시면 되겠고 오바마 케어 밀었죠? 바이든 케어 그 다음에 문 케어죠. 일맥상통하면 정책이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00세 시대 2050년 270만 명 지금 현재 몇 명이냐? 70만 명입니다. 치매 환자 예상 지금 앞으로 20, 30년 후에 106조 정도 예산이 써야 된다. 관련된 제약주다. 난공불약의 치료약입니다. 치매가. 텍사메타손하고 메틸프레드니솔론인데요. 텍사메타손은 이 진양제약이 아니고 메틸프레드니솔론입니다. 스테로이드제. 두 개 다 효능이 유사하다. 그리고 3분기, 1분기, 2분기 실적 좋고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선적가는 6,000원인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빠르게 네, 봐보겠습니다. 네, 소란이 좀 길었네요. 보시게 되시면 뭐 앞전에 저희 정의원들이 이게 상한가 이 정도 수익을 한번 먹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제약주 사시게 되면 한 50% 정도 빠졌어요. 이 30%는 그냥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린 뉴딜은 가고 있지만 제약주 잘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진양제약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관심주로 진양제약 차트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더 많은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딱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포터요. 11월, 12월 한 두 달 정도 남았죠. 그린리들,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안 간 거 있습니다. 안 간 거 있으니까요. 그거 일선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제약주, 빠르게 여러분들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일선 정도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4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박준남 매니저님과 성공사례 따라잡기 함께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